동일한 위치 들어가 있어요. 카라반 창문이 원래 뒷문에 하나가 기본인데 이 차는 2열 의자가 앞쪽에 없고 뒤쪽에 있어서 하나를 여기 저희가 뒷문에 달아요. 그래서 카라반 창문 두 개의 뒷문에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운전석 뒤쪽 물주 입구 들어가 있고 이 차는 보정 변기 들어가서 서비스 도어 들어가 있고 SOG도 설치되어 있고요. 창 쪽에도 카라반 창문 큰 거 들어가 있고 이 차는 2층 침대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침대 바로 위쪽에 에어컨이 아니라 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맥스팬 그리고 그 앞쪽으로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원래 5인승 같은 경우는 3인 의자를 7명으로 변환을 쓰기 때문에 가드 작업을 안 해요. 근데 이 차는 작업이 되어 있는데 차주님이 원해서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트렁크 공간이 열고 의자를 앞으로 당기면 좀 더 넓은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뒤로 많이 당기면 수납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건 이동하실 때 짐 양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대신에 가드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침상을 눕혔을 때 원래 의자 같은 경우는 195cm 침상 공간이 확보가 됐지만 가드를 주무실 때 열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닫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20cm 정도 침상으로 변환이 들대요. 그래서 가드를 하면은 침상 길이가 175cm 정도 되고 있어요. 옆문 열어볼게요. 발판, 자국 발판 시공되어 있고요. 이 차는 5인승 차량이라서요. 운전석 조수석 회전 들어가 있고요. 바로 뒤에 욕실 그리고 2열 의자 뒤쪽에 있고 바로 위에 드랍베드 있고요. 주방은 그 앞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구조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은 회전이 이렇게 돼요. 180도 회전이 돼서 지금 두 개 다 회전을 해놨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에 걸게 만들어놨어요. 벨트로 고정은 해놓을 거고 그래서 테이블은 이쪽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돌렸다 했을 때 테이블이 없는 상태라면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작은 선반이 있어요. 여기다 얹고 앉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뭐 노트북을 한다던가 간단하게 다과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 용도가 되고 여기 위에 보면 조명도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핀 조명 이렇게 각도 맞춰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콘센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12V, 220V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차량용 배터리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시동이 꺼져서 방전이 됐다 그랬을 때 점프는 이쪽에서 하시면 돼요. 이제 컬러가 그린이 아니라 아이보리 컬러예요. 지금 모든 가구들이 다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아이보리 컬러라서 밝아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각적으로요. 5인승에는 조금 더 조명이 포인트를 많이 주려고 해서 여기다 핀 조명도 하나 더 추가로 작업을 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방향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주방인데요. 5인승 같은 경우는 주방 공간이 약간 좁아요. 냉장고는 80L 도메틱 냉장고 들어가고 수전도 도메틱 일체형 수전 들어가고요. 그 위에 양념장 넣을 수 있는 양념장만 두 개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접이 선반도 들어가요. 욕실은 고정식 욕실이고요. 문은 탬버도어 적용되어 있고 고정 변기 들어가 있고 사각 세면대 수전
샤워 수전도 별도로 이렇게 수전 들어가 있고요. 거울은 위아래 두 개 들어가 있고 수건거리 그리고 천장에는 전등이랑 환기팬도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외부에 이 공간 이 틈새 공간을 저희가 수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면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수건, 비누, 샴푸 이런 것들 수납할 수가 있어요. 욕실 바로 뒤쪽에 수납 공간이 추가로 있는데요. 여기 제일 큰 거는 삼나 수납도 가능하고 외투 같은 거 겨울에 걸을 때는 요 꼬리봉이 있어서 요거 다 뺄 수 있어요. 한쪽에 빼놓든가 접어놓든가 해놔서 여기다가 외투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빼고 여기다가 수납도 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고요. 그 아래 여기는 그 보일러실이에요. AS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문만 열면은 간단하게 AS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이 위에도 전자레인지 위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만들어놨어요. 2층 침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침대가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 높이가 이 정도 되고요. 제가 딱 섰을 때 좀 공간이 남죠? 이 공간은 한 167cm 정도 돼요. 그래서 키 큰 남자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는 못하지만 167 미만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높이 정도 되고요. 침대 내리면 화장실을 내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다 내려갔을 때고 사다리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여기 쿠션이 있어요. 침대를 잘 때는 확장을 해야 돼서 뒤에 또 접이로 되어 있는 선반이 있어서 접이 선반을 올리고 쿠션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선반을 핀 다음에 접이 선반을 피고 쿠션을 이렇게 깔면은 침상 공간이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한번 재볼게요. 지금 제 밑에 있는 거는 이건 온수 매트고요. 여기 카라반 창문 있는데 서브테까지 재면은 182 정도 돼요. 182cm 정도 되고 반대쪽 뒤에도 재보면 얘가 이렇게 190 정도 돼요. 2층 침대에서 주무실 때 온수 매트 낄 수 있고 이건 바닥 난방 온수 매트 코스 별도로 이렇게 있고요. 2층 침대에서도 핸드폰 충전하고 쓸 수 있게 여기 220V, 12V 콘센트도 있어요. 수납장은 양쪽에 있고요. 저희 수납장 문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만 사실 이 안쪽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짐을 크기에 맞게 넣으실 수 있고 아무래도 여기 사람이 자는 공간이다 보니까 수납장은 이쪽보단 이쪽이 더 크기가 커요. 그리고 여기도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침대를 올릴 때는 쿠션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걸리지가 않아요. 여기 쿠션은 이렇게 놓고 뒤에도 이 쿠션도 이 쿠션에 뒤에 나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혀요. 침대 쿠션을 이렇게 펴놓은 다음에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사다리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밟고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사다리도 이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다시 올려줘요. 의자가 완전히 펴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 침상이 걸리는 게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자가 앞에 땡겨져 있는 상태에서 침대를 내릴 거면 의자를 조금만 이렇게 숙여놓으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썼던 거고, 지금 의자 같은 경우는 더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뒤로 가면 침상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의자는 3인 시트고요. 두 명이서 앉으면 사실 더 편하실 거예요. 의자는 앞뒤로 움직이려면 양쪽에 다 있어요. 레버를 당기고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요. 그러니까 침상 뒤에 가드가 있으니까 넘길 때는 앞으로 당긴 다음에 넘겨야 돼요. 침상 변환 지금 해볼게요. 됐고, 다시 뒤로 돌고 나서는 발을 들게요. 그리고 엉덩이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허벅지 닿는데 평평하게 해줘야 잘 때 편해요. 평평하게 하고 더 들으면 돼요. 이렇게. 이걸 안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침상 공간. 15 정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길이 같은 경우는 126cm, 67cm 정도 돼요. 항상 여기 길이는 한 127cm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175였는데 이 가드가 빠지면 이 공간 20cm 늘어나면 195cm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누워볼게요. 우선 두 명이 잔다 치면 이게 그 시트 헤드 부분이 베개 효과를 내줘서 굳이 베개 없어도 이 의자는 지금 온열 기능이 있어요. 온열 켜놓고 주무시면 돼요.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의자 먼저 세우고요. 의자 등받이는 더 세울 수 있는데 앉아서 이동해서 편한 높이까지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앉는 허벅지 높이 조절하고 앉아서 이동할 때 아이들은 다리가 안 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좀 더 편하죠. 이렇게 앉으면 아이들 여기 앉는 사람 높이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의자도 조금 더 들어주면 더 이거 높이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벨트 내고 이동하면 되고 두 명이 있대요. 여기 컵홀더 기능이 있어서 커피, 뭐 애들 요거트 이런 거 사서 여기다 꼽아주고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 지금 TV 위치가 여기서 앉아서 TV 보기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 만화 틀어주고 유튜브 연결해주시면 아이들이랑 이동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았어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TV가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내려놓으면 더 잘 보이겠죠. 유튜브 연결해서 아이들 만화 이런 거 틀어주면 아이들 이동할 때 그거 보면서 뭐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지금 테이블 여기다 테이블 연결하면 뭐 여기서 노트북도 할 수 있고 애들 핸드폰 과자 먹으면서 이동하시기도 편해요. 여기 테이블이 있어서 아까 1열 움켜서 뒤에 있던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그냥 이 레일에 이 고리를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걸고 다리도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끼기만 하면 되고요. 길이는 맞게 의자랑 앉은 걸 맞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하면 이렇게 만약에 추가로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 그러시면 여기 두 명 내지 세 명 앉을 수 있고 여기도 나무로 해놨기 때문에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앉고 이동식 의자 놓고 여기서도 식사를 하시게 되면 최대 다섯에서 여섯 명까지도 식사하실 수 있어요. 수납 공간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여기 이동 의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웬만한 짐들 다 넣으실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여기도 여기가 요 뒤에까지 여기로도 열 수가 있어요. 그 트렁크 쪽에서도 열 수 있고 여기서도 열 수 있는데 2단으로 해서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청수통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납은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 수납할 수가 있는데 열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도 콘센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12V, 220V 콘센트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 저희가 전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끌 때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잘 때는 여기서 끄면 돼요. 만약에 누워 있다, 근데 내려와 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바로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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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이 차는 포드 트랜짓 5인승 차량이고요. 5인승 같은 경우는 드랍베드가 있고 대신에 측면 확장은 안 돼요. 측면 확장은 4인승만 가능하고 컬러는 4인승이랑 동일한 아이보리 컬러인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린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린으로도 제작은 가능하고요. 이렇게 작업했을 때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삼철은 최대 600까지만 가능하고요. 청수는 100, 오수는 120 들어가고 주행 중 충전은 80, 한전 충전은 90, 인버터 3kg 들어가고요. 솔라도 동일하게 275 판형 한 장 들어가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도베티 12V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TV 이런 것들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선택하실 거는 뭐 전기 쪽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작업 가능하세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출고 차량이고요. 그린으로 만든 샘플 차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오시면 4인승, 5인승 다 비교하실 수 있으시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